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요일은 보통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안 올려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보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두 개의 영상씩을 올리고 있어서 되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라 하루는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소일거리로 운동 조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편인데 일부 구독자분들이 DM으로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음악이 올라왔으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빈골드의 음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난리더라고요. 제목이 비코 창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마스크 커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찾아보니까 디스 곡이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여러 나라들마다 이 디스 곡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뭐 래퍼들 간의 디스 때문에 워낙 시끄럽고 뭐 베트남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캄보디아 크메르 힙합스에도 지금 뭐 디스 때문에 난리거든요. 래퍼들이 2021년이 되면서부터 뭔가 다들 하고 싶은 말은 또 해야겠고 뭔가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살펴보니 이 곡은 그 베트남의 유명 유튜버인 바이러스라는 분을 디스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이분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검색하면은 이분의 영상이 가장 먼저 노출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분을 알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분이 한국 음악을 좋아하시고 특히 한국 힙합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한국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데 댓글에 보면 이분이 이 곡이 좋다는 내용의 댓글들을 달아놓으신 거를 저는 지나가다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구나, 한국 힙합 팬이시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 구독자도 엄청 많으시고 워낙 그 자이언트 유튜버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빈골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사 해석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정확한 자초지죠? 왜 디스를 빈골드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이유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 공교롭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의 이름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약간 이중적으로 넣어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나름의 어떤 재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곡의 like 수와 dislike 수도 만만치 않게 높아요.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심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누구의 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음악적으로만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적으로만 들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빈골드를 좋아해요. 오리지널리티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예, 비코 우창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기침) 소리를 악기 소스로 쓴 거야. 창의적인데? 사실 빈골드의 이 이미지만 보면 되게 턴업 시키는 랩 스타일을 할 줄 알았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되게 덥하고 되게 러한 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의외인 것 같아. 벌스 1은 보니까 주로 이제 디스라기보다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어떤 아쉬움? 짜증?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비트가 좋아.
이 래퍼도 트랩이 잘 어울려요. 되게 음악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약간 바이브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구찌맨 같기도 해요. 구찌맨 음악처럼. 좋아요. 여기가 벌스2죠. 이제 언급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링골드 같은 경우를 제가 자꾸 구찌맨 얘기를 왜 하냐면 구찌맨 랩 스타일도 그렇고 링골드도 그렇고 되게 랩이 약간 릴렉스하고 그러니까 플렉스블하고 좀 편해요. 되게 좀 조급해하지 않고 진짜 느릿느릿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구찌맨이 생각이 나나 봅니다. 근데 래퍼의 목소리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뭐 미국 힙합 진짜 더티 사우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예전에 OG 래퍼 중에 BG라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티셔츠 입고 있는 이 핫보이즈라는 유명한 랩 그룹의 멤버거든요. 릴웨인이 소속돼 여기에 있었던 멤버인 BG 같아. BG 목소리 같아. 근데 저는 뭐 디스곡을 떠나서 좋다. 좋아요.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 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그분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검색을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유튜버 분도 음악이 있는 것 같은데 만드신 음악들이 있는 것 같은데 힙합은 아니었고 약간 팝 음악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야, 또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유튜버 분이 제가 알고 있기를 힙합 아티스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가 현재 보면 6.5만이고 디슬라이크가 2300 정도 되거든요. 이제 디슬라이크 수도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아요, 라이크 수가 라이크 넘버가 굉장히 많게 나오고 있어서 무슨 일일까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나라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디스 같은 거 얘기할 때 자주 말한 건데 저는 래퍼의 어떤 디스 곡에 대해서 이게 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누구의 편이다 누구의 편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힙합 팬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것도 팬들을 되게 집중시키고 다시 힙합 씬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재밌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링골드의 어떤 목소리 제가 좋아했던 미국 남부 래퍼 BG의 그 바이브가 있는 그 목소리 그것도 굉장히 좀 느낌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가끔 댓글에 링골드라는 래퍼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적지 않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힙합에 있어서 좀 그 너무 보수적인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